선생님, 저 제가 영상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는데 이거 한번 찍으면 안 돼요? 네. 와, 이거 사장님 차세요? 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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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이거 제 유튜브에 올려도 됩니까? 네, 올려도. 와, 선생님, 이거 몇 년식이에요? 이게요? 87년. 87년이요? 와, 이 대박이다. 이제 찍을게요. 아, 촬영이 안 되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촬영을 하다가, 아, 촬영 버튼을 안 눌러가지고 다시 찍어야 되네. 큰일 났네, 이거. 자, 지금 제가 이, 저희 신기에 가까운 폰이 1987년도 차량을 제가 지금 발견해가지고 지금 올리는 거예요. 차주분께 제가 정식적으로 촬영 요청을 드렸고요. 이 번호판 놔도 상관 없습니다. 와, 여러분. 아, 전화가 왔네, 지금. 잠깐만, 쓸데없는 전화는 일단은, 전화는 일단 패스하고요. 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경이롭네요. 야, 내가 수출일을 하다가 진짜 1987년 포디를 찍을지 어떻게 알았어요. 와, 놀랍다 놀랍다. 저 차주분께 제가 정식으로 촬영을 요청을 했고요. 이거는 모든 팟거리 차주분께 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찍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수동 변속기가 아주 육중한 모습으로 배치된 걸 볼 수가 있고, 이게 오리지널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전체적으로 센터팻이 한번 보십시오. 와, 핸들 현대. 와, 놀랍네요. 이 주행거리 보면, 주행거리 194,784km. 각종 버튼류들이 배치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야, 또리야, 지금 잠깐만 조용히 봐야죠. 야, 역사적인 순간에. 자, 돌리는, 야, 돌리는 거. 닭다리 버튼이 배치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오, 저 주수석. 또 차주분께서 주수석을 때마침 여는데. 이제 요즘에 나오는 픽업트럭의 일종이죠. 폰이, 사장님, 이게 정확히 명칭이 뭡니까? 이 차량 이름이요? 포니 픽업. 아, 포니 픽업. 아, 1987년도. 어, 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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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사장님, 여기 좀 빼달라 그러는데요, 차 좀요. 어, 예. 어. 아, 형, 이거 석승이 오토바이 실 고 거예요. 이거 뺄 거예요. 아, 차량 빼달라 그래가지고. 아, 자. 와, 전체적으로 정말 상태가 좋네. 야, 현대라고 적혀 있고요. 805라고 적혀 있고. 이 안에 타서 캠핑을 해도 될 만큼의 굉장히 적재분간이 달려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사장님, 좋은 차 감사합니다. 오, 형 되게 신기하죠? 오, 아, 이거 엔진룸을 보고 싶은데. 아, 제발 엔진룸. 사장님, 엔진룸 한 번만 보면 안 돼요? 오늘 한 번만 열어주시면 안 돼요? 여기서? 어, 제발. 엔진룸 한 번만. 어. 와, 놀랍다. 잠시. 어, 사장님, 감사합니다. 자. 야, 이게 뭐라 그래? 카브레타의 방식이라 그래야 되나? 야, 여러분, 진짜 우리 오늘. 개 탔네요, 개 탔어요, 우리가. 와. 카브레타죠. 여기죠, 카브레타 방식이죠. 이 차주분이십니다. 산 증인이 계시네요. 야, 이 차량을 1987년도, 이 연식도 제가 솔직히 알아볼 수가 없는 연식이에요. 여기 뭐라고 이렇게 써? PJ라고 적혀 있네요. PJ, 뭐야? PJU04100, 아, JU, JU. JU04101. JU04101. 여기 밑에 보면 제작년도가 1987년 10월 20일로 적혀 있습니다. 와, 대단하다. 여러분들이 뭐 폰이는 안 찍어주나요? 폰이 차량 없습니까? 했는데 여기 사고는 좀 있어 보여요, 그죠? 군데군데. 야, 아, 무사고입니까? 아, 사고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인 차주분께서 직접 사고는 없었다 그런 지금 증언을 해주셨고요. 이런데 보면, 네, 오래되어 썩어버리거든요. 아, 그렇죠. 하나도 안. 와, 진짜 상태가 놀랍습니다. 정말 좋네요. 야, 마치 제가 무슨 기자가 된 부분이고요. 기자가 된 것 같고. 야, 각종 호수면서 우리가 뭐 6.25 전쟁 때나 볼 수 있는 그런 카브레타 엔진이네요. 와, 정말 놀랍네요. 여러분, 우리 오늘 눈여겨봤어요. 중고차 수출 박진규 오늘 개 땄습니다. 이거 조회수 이거 만짜리예요, 만짜리. 자, 휠캡 보십시오. 야, 아, 근데 왜 귀약키 휠캡이 붙어있죠, 사장님? 캡이 없어가지고. 아, 캡이 없어가지고. 아, 차주분의 증언으로는, 아, 오리지널 현대 캡이 없어서 기아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붙여놓은 걸 볼 수가 있고요. 시드 안에 내부는 갈린 게 하나도 없어요. 아, 시드. 그대로. 아, 이, 이 오리지널 룸밀러. 정말 대단하네요. 네네. 바뀐 게 하나도. 아, 좋습니다. 아. 어, 지금 차주분께서는 바뀐 게 전혀 없다. 완벽하다. 출고 때 그 순정 그대로다. 그렇게 계속 말씀을 해주시네요. 뭐, 담배꽁초가 좀 이렇게 연초를 좀 하시고요. 아,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저희 개 탔어요. 1987년도 포토. 맨날 여러분이 찾아 헤매고 저도 그렇게 간절히 소망했던 이거를 이렇게 우연치 않게 찍을 수 있다니. 와, 놀랍습니다. 뒤에 유리도 그대로 살아있고요. 여러분, 놀라워요. 이게 바로 중고차 수출 박준규의 능력입니다.
이걸 내가 찌긋찌긋 해갔어. 자, 현대, 자, 최대 적재량은 800kg라고, 이거 800kg 맞습니까, 사장님? 야, 800kg에 거의 준 1톤에 준하는 적재를 이곳에 할 수 있다니, 야, 가히 놀랍지 않을 수가 없네요. 굉장히 뛰어난 차량입니다. 자, 이거 부품은 요즘에 못 구하잖아요. 부품 호환되는 차가 없잖아요. 아, 웬만한 건 없죠. 아, 그쵸, 없죠. 야, 이 부품조차 구할 수 없는 이 차량을 지금까지 운행하신다는 것 자체가 정말 경이롭고 놀랍네요. 차주분에게 우리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대단하다. 이 핸들 보세요. 핸들. 이 차주분 차니까 제가 이리 탑승을 좀 확인 무리수가 있고요. 자, 기어봉 있고, 사이드 브레이크 있고, 뒤 약수하기에 적재 공간이 있고, 와, 놀랍네요. 진짜. 놀랍습니다. 와, 여기 각종 버튼류들 배치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행거리 194,784km, 19만km RPM 있고요. 각종 게이지가 있는 거 볼 수가 있고, 크락션 한번. 크락션. 자, 제발. 와, 크락션 소리 크다. 와, 크락션 소리 크고 경이롭다. 자, 이렇게 각종 이제 시대가 지남에 따라서 세월의 흔적이 약간 있긴 하지만, 와, 전체적으로 정말 상태가 좋은 그런 차량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사장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사장님. 어, 정말 놀랍네요. 예, 사장님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자, 1987년 포니아 나에게, 와, 정말 놀랍네요. 저 기둥이 저렇게 잘 되다니 놀랍습니다. 끝까지 따라가서 저 끝 모습을, 마무리 모습을 영접해야겠습니다. 와, 놀랍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예, 야, 잘 가라. 1987년 포니 픽업와. 와, 놀랍네요, 진짜. 여러분 놀랍습니다, 진짜. 우리가 소원하고 영험했던 그 포니 차량, 드디어 우리가 차량을 할 수가 있었네요. 예? 어, 꿀차. 아, 이렇게 만짜리야 조회수 저거는. 야, 1987년 포니 지금 이 포르테 찍다가 갑자기 저거 찍은 거예요. 자, 이 포르테, 아, 네, 포르테를 끊고 찍었나? 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이쯤에서 영상 마무리할게요. 와, 정말 기적적이네요. 포니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일단 영상 이쯤에서 종료하도록 할게요, 여러분.